자동차 산업 기사 이론 편에 자동차 실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정비의 그 클러치가 되는데 여기서 동력 전달 방법을 보면 엔진으로부터 클러치를 거쳐서 그다음 변속기를 거쳐가지고 변속기, 그다음 유니버설 조인트, 추진축, 차동 장치, 구동 차축, 차륜까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동력은 엔진에서부터 클러치. 만약에 클러치가 없는 타입이라면, 클러치, 이건 수동 변속기예요. 클러치가 있으니까 수동 변속기다. 수동 변속기. 클러치가 있으니까 수동 변속기다. 자동 변속기가 있으면 엔진에서부터 바로 변속기로 넘어갑니다. 변속기. 그다음 조인트는 유니버설 조인트, 추진축. 요거는 이러한 타입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FR 타입이나 또는 RR 타입이라고 할수 있어요. FR이나 RR.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타입.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타입이,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타입. FR이라고 했으니까, 리어 드라이브 타입. FF 타입이죠.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타입. 리어 드라이브 타입이 바로. 그래서 FR이나 RR, FR 타입 같으면은 유니버설 조인트가 추진축,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차동기, 샤프트 안에 차동기가 있습니다. 차동 장치에 들어가서 구동 차축으로 가서 차륜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타입이 일반적인 동력 전달 장치다. FR 타입이니까 SUV 차라든가 이러한 차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합니다.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버 타입의 프론트 FR 타입에는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타입입니다. 엔진은 앞에 있고, 구동 축은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프로펠러 샤프트. 다시 말하면, 추진축이, 여기 추진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추진축의 앞뒤로 보면은 유니버설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유니버설, 훅 조인트라고 해요. 유니버설 조인트를 다른 말로 훅 조인트. 또는 유니버설 조인트. 유니버설 조인트, 훅 조인트. 이렇게. 훅 조인트나 유니버설 조인트. 같은 얘기예요. 또는 오와 이렇게 유니버설 조인트가 추진축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차동기어가 여기 들어가요. 차동기어.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에 보면은 디퍼런셜 기어라고 해요. 영어로는 디퍼런셜 기어라고. 디퍼런셜 기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가 변속기죠. 변속기. 변속기 요 안에 보면 여기 클러치가 들어 있어요. 엔진에서 클러치를 거쳐 가지고 변속기로 갇혀서 또 유니버설 조인트 거쳐서 여기 뭐야? 추진축을 거쳐서 또 감속기를 거쳐 가지고 피니언 기어. 그래서 구동 바퀴 쪽으로 나간다. 동력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리어 드라이브라고 해요. 리어 뒤쪽 드라이브, 리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동력입니다. 엔진은 어디에 있어요? 엔진은 프론트에 있어요. 전방에. 프론트 엔진이에요.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 바로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고요. 변속기가 있고, 유니버설 조인트가 있고, 추진축. 자, 추진축이 있고, 종감속 기어, 디퍼런셜 기어라고 해서 차동 기어. 디퍼런셜 종감속 기어에서 차동 기어로 가서 구동축으로 가는, 구동축으로 빠져서 바퀴 쪽으로 동력이 전달된다. 이와 같은 것을 FR 타입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FF 엔진은 승용차, 일반 승용차는 FF 타입.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타입.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타입이라고 해서 엔진과 구동 바퀴가 전부 앞쪽에 있는 거예요. 엔진으로부터, 이게 엔진이죠. 엔진으로부터,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으로부터 트랜스 엑스. 로 동력이 간다. 이때 클러치를 빠져서 클러치로 트랜스엑스라는 클러치와 변속기가 있죠. 변속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종감속 기어가 들어있어요. 종감속 기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차동 기어가 들어가서 등속 조인트, CV 조인트라고 해도 등속 조인트를 따라서 전구동에서 전륜으로 빠지는 것이다.